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향 매화 김나연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게 요새 사군자 테스트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해보고 아까 녹음하기 전에 지석쌤한테 오늘 집 가면서 좀 하시라고. 사군자? 매남국쪽?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향이 나오나 봐요. 근데 전 외향매화가 나왔는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에 민감하며 계획했던 시간 안에 완수하기를 원한다. 느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며 기다리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 남자친구가 힘들겠다. 이걸 읽어줬더니 이게 또 지지난 방송에 나와주셨던 인성쌤도 이걸 해보셨대요. 그래서 제 결과 듣고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딱 맞다고. 고스톱 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윤탁쌤도 해보세요.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1등 팟빵 쇼, 매불쇼에 나가다가 래프터 지금 연락이 잘 안 와서 굉장히 의기소침한 질척이고 계시죠 지금. 네. 너무 질척거리면 더 안 부를 것 같아서 문자를 못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차일 거라면 계속 질척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 네. 아무튼 뭐 혹시 모르니까 양다리 걸치는 면에서 이것도 열심히 하려고요. 네, 저는 코로나 사태로 계약이 또 연기되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과연 교육이라는 존재하는가 여러 고민 빠진 차윤탁입니다. 네. 사실 요즘 해외에서는 이번 참에 교육 완전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태를 가장 우선순위 놓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이 허망한 세계를 뭐 헤쳐나갈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아, 또 다시 유행을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많아서 사실 좀 조심스럽네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호흡기만 또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걸 다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게 뭐 걸리면 온몸이 아프대요 진짜로. 뭐 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되게 특이한 놈이라고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주로 다루진 않지만 뭐 그런 것도 나와서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그럼 그게 끝이냐? 1번 타자 끝나면은 2번 타자 없냐? 또 나오고 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약간 제가 누구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분 예 아 네. 네. 세상 끝났어요 막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나오셨던 분이기도 한데 누구지? 세상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신데 네. 코로나 전과 후로 완전히 갈린다고 이제 생각하는 네.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 있게 누구지? 네. 왜 저만 모르죠? 아, 예,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워낙에 큰 쇼크니까 뭐 계약도 이렇게 미뤄진 게 처음이고.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숙박업도 그렇고 뭔가 뭐 공용 서비스도 그렇고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공유 되잖아요. 서비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공유 서비스. 맞아요. 네. 타격 되게 크죠. 네, 아유, 그 에어비앤비는 상장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에어비앤비. 예. 갑자기 네. 코로나 역시 코로나를 얘기 나오면 이게 멈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네. 코로나를 바꿀까? 기후변화 그만하고. 네, 그럼 저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팟캐스트에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역시 이제 그 김지수님의 매불쇼를 듣고 이제 반가웠다라고 또 윙구 엄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진행자를 약간 당황시키는 팩폭 멘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쭉 고정 출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죠. 네. 네. 이거를 근데... 여기다 달지 마시고 매불쇼 가서 달아주세요. 아 근데 저 이분 댓글 보고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윙구 네. 엄마님께서 사실 이전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석쌤이 이제 그 출연하신 매불쇼가 네. 지난 6일날 이제 업로드가 됐었는데 네. 그때 제 호주에 사는 친구의 남편이 네. 그걸 바로 듣고 이제 막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지석쌤이 매불쇼에서 날개를 펴신 것 같다. 너무 재밌다. 너무 좁은 데 있다가 거기 고정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저랑 나연 쌤이 뭐 최욱님, 정영진님처럼 하지 못하니까 뭐 정영진님처럼 하지 못하니까 그보다는 사실 네. 이 말의 좀 핵심은 뭐였냐면
붓바살바는 약간 사내 방송이라 조심하시는 것 같다. 아, 아니요, 저기에서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인구예요, 인구. 그래서 네. 친구가 윙구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분이 제가 지금까지 지인이었는데 몰랐나?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할 정도로 내용도 되게 매불쇼 내용을 똑같이 써주셔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분 윙구 어머님은 윙구가 이제 키우시는 네,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기억이 나가지고 순간 헷갈렸던. 그리고 또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그린뉴딜 토론회 갔다 오셨네요. 네,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네, 네,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에 관해 네, 관심이 진짜 많으셨는데 진짜 정말 이게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맞던 그건가요? 네, 축사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가본 못 갔어요. 그날 네. 다른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첫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막 회의실 막 바꾸고 왜냐면은 이런 거 잘 안 오거든 사람들이 원래. 근데 이제 뭐 차기 대권 후보 1위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직접 그렇죠. 와서 축사를 네. 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네. 그린뉴딜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거죠. 네. 그린뉴딜이 뭐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도 대박 줄이겠다. 그렇죠. 네, 대대적으로 새로운 양질의 거죠.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사람들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큰 거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온실가스를 대박 줄인다. 이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나 아직 갈 길은 멀고 지도부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탄식과 한숨을 쉬셨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뉴딜은 반드시 그린 뉴딜로 해야 한다. 좋은 의견 주셨고 네. 그다음에 21대 국회가 좀 혁신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써봅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꾸준히 후원해 주셨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 21대 국회에 약간 기후변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그죠? 조금 들어갔죠. 네, 뭐 예전보다는 네. 확실히 네네. 많이 늘었죠. 근데 보면 정치인분들이 대부분은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네. 언론도 조금 소극적이죠. 그다음에 또 시민들도 사실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알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는 분들은 좀 빨리 다른 분한테 추천 좀 해가지고 전파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좋은 게 지석쌤이 뭐 언론 얘기를 해주셔서 기억이 났는데 JTBC의 박상욱 기자가 이제 기후변화를 가지고 되게 시리즈로 이제 기사를 내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되게 좀 딥하고 잘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이 기사도 좀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자료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일천원님께서 또 이제 에피소드 듣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메로사님이라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 아연쌤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늘 관심 가지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도 해주셨어요. 네, 그 취약계층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라 해가지고 이제 뭐 재산도 지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약간 대중적으로 좀 소통을 위한 거고 취약계층 분들은 정말 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정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네. 사실 그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렇죠. 예, 상상도 못할 공통이 정말 에어컨 켜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남겨주신 얘기가 미국도 우리 한국도 어린 학창 시절에 살며 느낀 그 기후의 온도와 공기가 지금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마 뭐 미국과 한국의 기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레 네, 추측을 MBC도 하네요. MBC도 보셨다고 하거든요. MBC 말고 NBC. 네. 그, MBC를 바로 들으실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 듣잖아요, 그죠? 네, 자막만 깔리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자연 보존, 보호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삶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에 엄청난 재난이 올까 두렵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실제 우리가 안 그래도 오늘 좀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또 미리 네. 아시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첫 댓글을 달아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첫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닌가? 전에 한번 달아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는 하나 네. 제가 뭔가 팁을 드리자면 20년 후에 재난이 올 것 같다고 하면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뭐 20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많이 오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근처에 지금 태풍이 발생했어요. 벌써
어, 벌써요? 네, 1호 태풍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있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피를 하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로. 그렇죠. 근데 코로나인데 같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지금 산불이든 홍수든 태풍이든 보통 학교 내에도 대피를 하는데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요즘 보니까 미국 시민분들 너무 말 안 듣더라.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요? 아 뭐 그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통 진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는 게 이제 그 재난의 그 지침인데 대피소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가면은 이제 코로나의 위협. 대피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피소를 안 가면 또 재난의 위협. 근데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봤겠지만 네. 미국 시민분들이 답답한 거 그 실업 사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직 총독이 나와서 막. 그리고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약간 저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 네. 네. 트럼프도 안 쓰잖아. 아, 그러니까 진짜 네. 네, 나는 네. 열심히 써야지. 자기 비서 이런 사람이 이제 부통령의 비서가, 펜스 부통령의 비서인가? 걸리니까 언론 담당관 네. 딴 사람은 다 쓰고 이제 네. 트럼프만 안 쓰고 다녀. 아 거기는 진짜 참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 코로나가 종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가 닥치면 아 이거 참 골치 아프네요 진짜. 네, 우리 호주 산불 다뤘잖아요. 호주 산불도 아무튼 뭐 예, 아무튼 대피를 해야 되는 이 재난 시즌에 지금 이랬던 어떻게 되지 지금? 오. 예, 굉장히 지금 뭐 문제가 많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네. 아 참 이거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소식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수경님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그린피스 후원자이신 것 같아요. 네. 네, 후원자 대상 발송 메일을 보고 오늘에야 붓바살바 존재를 알았네요. 방송은 상당히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열일하십니다. 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김지석 씨도 수고 많으십니다. 메일 잘 읽었습니다. 모두 화이팅!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지석 씨 스페셜리스트 한번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후원 끊지 마세요. 아, 네, 진짜 이게 중요한 말인 게 저희 이제 후원 안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방송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왜냐 저희가 뭐 이 방송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광고 수익을 그린피스는 기업에 후원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광고 수익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네. 후원 요청 그러니까 끊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상하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런 뭐 붓바살바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뉴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 저희가 에이. 그런 지금 거를 13일 수요일인데 예, 만들어내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일해가지고 좀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예, 후원 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김조 선생님 굉장히 적극적이신데요. 이제 뭐 연방협상 앞두고 계신가요? 뭐 아무튼 네, 농담이고요. 아, 지금은 그냥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에이. 사실 그 저 어렸을 때 IMF 겪었었거든요. 정말 아유 이거 IMF보다 더 심한 게 아닐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진짜 고통받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 그쵸. 참 좋은 지원책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고 미국 그 역대 최대라잖아요 실업률이 지금 3천만 명. 네. 와. 와 이거 진짜 정말 아유 네, 진짜. 그래도 은규아님이 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서 저희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좋은 의견 많이 달아주신 분인데 네. 한번 나연 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붓바살바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들어서 이제야 답글을 남기네요. 아마 저희가 은규아님 댓글을 읽었던 그 에피소드를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원유 투자에 관한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원유 투자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블로그 링크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이걸 읽고 왔는데 되게 짧고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투자자로서 기후위기를 믿고 안 믿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네. 괄호 열고 안 믿는다고 기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괄호 닫고 네. 두 번째는 원유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감소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세 번째 바람과 태양은 공짜다. 네 번째 재생에너지와 경쟁하는 화석연료의 적정 시장 가격은 결국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가 이제 투자자라면 장기 전망에 매우 중요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염두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선 원유 전쟁은 막을 내렸죠. 네. 네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약간 뭐죠? 상첩뿐인 승리. 네. 그래서
푸틴한테 굴욕감을 줬지만 본인도 굴욕을 엄청나게 당한. 36살인가 뭐 나보다 나이 어리더만. 죄송합니다. 사우디 방법을 저를 추적하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그런데 러시아가 엄청나게 감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사우디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들 월급도 줄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 자체가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고. 그렇죠. 전기차.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분 블로그를 가보니까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해줬었던 대체육. 지금 미국이 그 옛날에 압구정에 좀 있었던 버거죠. 웬디스 버거라고 있었어요. 빨간 머리를 그 묶고 있는 그 소녀가 아직도 한국에 있나 웬디스 버거? 한두 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저는 것들이. 모르겠어요. 하디스 이런 것도 한두 개 가끔 보이기도 하고. 그게 웬디스 버거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버거 브랜드인데. 네, 패티가 좀 두껍죠. 예, 네, 그 옛날에 그 광고를 할 때. 다른 햄버거의 고기가 너무 조그마하다라는 걸 타겟으로 해서 고기가 충분하다, 풍부하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햄버거에 고기 못 넣는다고 가공육 같은 데가 완전히 다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햄버거를 못 넣는데요. 햄버거 회사인데 또 이런 거 들으면서 오히려 대체육이나 이런 가공육 시장이 좀 더 저기 하지 않을까.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일단 트럼프가 육가공 업체를 이건 필수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원을 좀 했고요. 네. 네. 이거는 필수다. 해가지고 지원했고. 아, 좀 최근에는 또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그냥 석유회사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근데 하나 재밌어진 게 그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관점에서 그 비욘드 미트 이런 거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려면 뭐 박쥐에서 이렇게 오고 이런 거 있지만 중간 과정에 가축 농장 같은 데서 거쳐가지고 수많은 돼지나 뭐 이런 닭들 사이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 숙성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넘어오는 식으로 된 게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 창궐을 막으려면 이런 그 밀집식 공장식 사육을 좀 공장식 축산을 네, 없앤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후도 문제지 바이러스 창궐 위기까지 있지 하니까 대체육 시장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후 위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바이러스 문제까지 걸려가지고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여기 녹음 마치고 예, 예. 빨리 미국 주식 좀 네, 이렇게 은행 대출 지금 받으시나요? 계정 파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네, 그 무리한 투자는 가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그 조심 해주면 좋겠고 잘하면 도움이 돼요. 네. 투자는 그런 거예요. 잘하면 도움이 네, 되고 네. 잘못하면 네, 성공한 투자는 좋은 거고 이제 망한 투자는 이제 패가망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새롭게 보는 댓글인 것 같아요. 나연 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이디 좀 읽어주세요. 돌쇼이님. 돌쇼이님. DOLSHOI님. 네, 팟빵에 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린피스에 후원만 하다가 오늘 팟빵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첫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희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 꾸준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바빠서 못 들으시더라도 후원은 계속 해주세요. 왜 그래요? 오늘 갑자기 후원팀에 요즘 뭐 교육 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한 가지가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지만 네. 저도 이제 아직도 뭐 후원 단체 몇 군데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아 저도 그래서 요새 또 후원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같은 더할 수도 있지만 정말 형편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네. 버들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는데 버들님 저희 댓글 자주 달아주신 분인데 원래 청취하지만 이제 그 그린피스 팟캐스트 홍보 이메일 보고 댓글 달아주셨다고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고 항상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후원하신 분이었네요. 아마 후원이나 지지를 해주신 분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된사람되기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된사람되기님이 팟빵에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 에피소드 인성쌤 출연하셨던 거죠. 네. 듣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선 5,000원도 후원 함께 해주셨어요. 인성쌤 에피소드인데 5,000원이 터졌네요. 네, 얼마 전에 붓바살바를 알게 돼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후변화, 친환경차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석쌤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석쌤이 주간 전기차 코너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전기차는 아무튼 아직도 오해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개인이 약간 마음 먹고 때가 됐을 때는 실천할 수 있는 거라서 예,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 이벤트 참여한 게 맞냐고 손주한테 책을 주고 싶다고 유익한 방송 고맙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손주가 있으신 거면 굉장히 좀 나이가 그래도 60대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수 이렇게 팟빵을 통해가지고 또 댓글까지 이렇게 직접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주분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한스피디님 잘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본격적인 소식 갖고 왔죠. 네. 이제 코로나 19 사태로 각 정부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돈을 얼마나 써야 잘 되는 걸까 이런 거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때마침 이거와 관련된 페이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보고서를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긴급 구제 비용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죽어 나가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7조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천조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이제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뭐 수절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안 하면은 뭐 다 길바닥에 앉고 뭐 경제가 안 돌아가고 뭐 실업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또 돈을 또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이 돈이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경제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거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지석 쌤? 네, 옥스퍼드 대학의 스미스 스쿨이라는 곳에서 뭐 세계적인 경제 석학 하고 협력해서 뭐 조지프 스타글리츠라는 노벨상 네. 수상자 이런 네. 분들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자 경기도 부양 그러니까 경제도 살리면서 온실가스도 줄이는 왜냐하면 온실가스 줄이는 게 이게 뭐 취미나 뭐 그냥 일부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걸 못 줄이면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다시 경제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코로나를 해결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읽기는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정말 충실하게 해서 어떤 정책 썼을 때 어떤 식의 뭐 좋은 장점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부족한지 이런 거를 이 방송을 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모두의 사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좀 효과가 있고 빨리 특히 효과가 있으며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담겨있는 페이퍼는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페이퍼에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뭐 이미 지금 7조 달러나 되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또 이제 그 정부들이 돈을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이 화석연료 살리는 데 들어가 하면은 뭐 기후위기 못 막는다면서요? 끝난다고 그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다라고 서머리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예.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걸로 인한 경제 복구하는 것도 급한데 기후위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서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게 고조되고 있었어요. 네. 다보스 네. 포럼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레타 툰베리도 갔었죠. 네, 열심히 활동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정상들 모임도 계속 막 하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잠깐 이제 뒷전이랄까 아무튼 뭐 그 스포트라이트 못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위기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가 최소한 그런 뭐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뭐 조지프 스타글리치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설문을 했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거를 정리한 거를 저희가 한번 전달 드리려고. 아쉽게도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좀 화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이게 잘 안 넘어와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알려드리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또 정책하는 분들한테도 전달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 교수님이 이미 전달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저희 눈높이에 맞게 좀 쉽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너무 저 비상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구제금융을 그냥 화석연료나 이런 데 살리게 되면은 네. 그러면 또 잠깐 이제 뭐라고 그러죠? 구더기 뭐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가삼간 닭 태우는 빈대. 그런 아 죄송해요. 구더기는 장맛이죠. 네. 네 빈대 잡으려다가 이제 다 태우 아 뭐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데 초가삼간 위에서 또 닭이 올라가서 울고 막 좀 헷갈리네요. 이제 좀 이제 속담을 제가 좀 약간 역으로 네. 보면은 지금 빈대를 살려놓으면 네. 집이 무너지면 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돈을 실제로 이 페이퍼에 써 있잖아요. 10조 달러 화석연료 가면 그 다음에 기후 변화를 늦추는 건 완전히 어렵다. 네. 그래서 페이퍼의 제목이 딱 이거예요. 코비드-19 재정 복구 패키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시킬까 아니면 지연시킬까? 가속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그쵸. 지연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 관료분들도 이게 경제 관료분들도 좀 답변했나요? 제가 그 명단이 있어요. 답변하는 분들의 네. 찾아봤는데 한국적인 이름은 좀 안 보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성은 리 L-E이고 이름은 쿤 K-E-U-N 분 있었는데 이군인데 이군. 그분 예, 아마 약간 중국계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설문지가 간 지역엔 포함돼 있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 답변한 사람 목록엔 제가 못 봤고요. 나만 그 이제 북한은 색칠이 안 됐지만 네, 이제 네. 대한민국 색칠이 딱 돼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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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하고 뭐 웬만한 나라는 다 커버가 돼 있는데 응답률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응답률이 있었고. 네. 개발은행 그 관료가 한 13.6%,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쪽이 한 15.6%,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약간 특히 요새 수업도 안 하시니까 그 학자분들이 32.7%. 아니요 요즘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네. 아 그런가? 아, 제 네. 친구도 고등학교 교사인데 집에서 녹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제 교수님 이런 분들도 요즘 한국에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아 맞다. 시차를 맞춰서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시차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수업을 그럼 좀 바꿔서 바쁘신 네, 와중에도 네. 학자분들이 32.7% 답변해 주셨고 빠른 태세 전환 예, 그 다음에 싱크탱크에서 16.4% 그러니까 응답률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231명이 응답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네. 예, 그리고 아무한테 보낸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은 경제정책 한번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라 좀 추려서 보냈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네. 가치가 있다 자 네. 여기 그 명단 중에 이름 올리신 스티글리츠 교수님 내가 봤거든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네. 아까 그런 거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GDP 위주로 그 경제 개발과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를 대체하고 이제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지금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좀 말았는데 저희가 좀 코로나 이후에 성장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GDP가 올라가는 성장만이 옳고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경제성장을 하는 이 방식이 맞는지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쵸. 그 성장이라고 하시면 좀 거부감이 드네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뭔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은 뒷전이고 경제성장만을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서도 그 성장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아예 성장을 하진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장은 필수인데 다만 이제 지속 가능한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린피스는 우선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환경이란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모두가 활동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기업의 맹목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 외에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나 착취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의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적인 방식을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기업이 맹목적으로 이제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린피스가. 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장 네. 하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떤 좀 정책들이 이 페이퍼 안에 담겨 있습니까, 지석쌤? 네, 이게 텍스트가 많은데 그 가장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경제 회복 정책이 경제와 기후 두 가지 모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환경 보호나 뭐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거면 그럼 경제는 도움이 안 되겠네 이런 부담 되겠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아니요.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역행한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 네. 굉장히 그 참 안 좋은 고정관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섯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일단 청정 인프라는 두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자산,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예, 제가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여기 수소도 포함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수소 차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비판적인데 그건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수소 자체는 다른 용도로는 용도가 그쵸. 분명히 있어서 예, 그거는 뭐 우리나라 수소 경제 뭐 잘 되면 좋겠고요. 수소차는 좀 빼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이렇게 바꾸려면 전력망이도 바뀌어야 되고 현대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되면은 효과가 있고 어떤 쪽으로 좀 현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건가요? 송배선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서해안 쪽에 어디지 보령인가 뭐 이런 데다가 석탄 발전소를 한 6개 지은 다음에 아주 그 전력망을 그냥 그 송전탑으로 쫙 끌고 와가지고 뭐 보내는 분배를 식이라면, 하는 식이라면 예, 앞으로는 뭐 경기도 안에 예, 이런 최대한 좀 태양광 같은 걸 짓고 그러면은 그 작은 발전소들 여러 개 연결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대동맥만 하나 있다가 이제 모세혈관이 퍼지는 이게 더 에너지를 운송하는 데도 더 훨씬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운송이 효율적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작은 걸 여러 개 연결하려고 그러면 또 손실. 또 손실이죠. 네. 적당한 비용이 규모에.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몸도 대동맥과 무슨 모세혈관이 있는 것처럼 네. 적정한 미스가 좀 필요한데 지금은 동맥만 그냥 크게 막 가는 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CCS라 해가지고 탄소 포집 저장. 네. 이거는 좀 아무튼 된다 안 된다 좀 회의적인데 어쨌거나 이런 걸 투자해서 잘 되면 뭐 경제도 살고 기후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단열하고 난방 이런 쪽으로. 그쵸. 그래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단열 난방 뭐 이런 거. 뭐 패시브 하우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공사하려면은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개선하면 아무래도 뭐 탄소 배출 좀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당연히. 연료 그렇죠. 사용도 덜 할 수밖에 예. 없고. 그리고 산업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건물 같은 거에 단열재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 하려면 손이 많이 가요. 저희 사무소도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네. 예, 이게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네. 바로 이제 이익거리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실업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적강공사에 계시다가 나왔다. 근데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든 도와줘가지고 적강공사로 다시 가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깨끗한 산업,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쪽으로 옮겨가실 수 있게 이제 교육 훈련하는 거. 직업 훈련. 우리도 사실은 네,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직업 훈련 정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청정한 에너지 관련한 뭐 저기 연구개발 R&D 네. 네,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예. 장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간 특이한데 그 사실 농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 게 인력난에 계속 시달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농촌은 뭐 사실 항상 힘들었고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게 온실가스도 좀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소하면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땅을 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비싼 같은 경우 뭐 하나씩 담당하신다거나 농민 한 분이 거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해서 이 다섯 가지 정도를 기후와 경제를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뽑아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근데 실제로 뭐 기후랑 경제를 한꺼번에 잡은 이런 정책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을 했는데 IMF가 최근에 또 탄소세를 강력하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2017년까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26% 줄이고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78% 이루고 그렇죠. 이게 꼭 기후와 경제 성장이 반대로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예전에 전통적인 환경이나 무슨 에너지 운동은 뭘 이렇게 뭐 해서 내복을 입어라. 실내 아. 온도를 낮춰라.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아, 라디오 저는... 사연 맞잖아. 우리 집 맨날 네. 17도예요. 워커. 네. 손은 안 움직이지만 뭐 뿌듯해요. 뭐 이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약간 올드한 개념이고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살진 않거든요. 네. 내복 업체만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하고 경제와 기후 같이 가져가는 거는 이런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단열 개선, 그다음에 발전소를 이제 새로 만드는 완전히 다른 시설들도 그래서 이런 오해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식의 그런 운동에서는 그걸 하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이런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그게 또 다른 부가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는 또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 관련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면 대기 오염이 심한 곳, 미세먼지가 심한 곳. 예를 들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네, 거겠죠? 뭐 그렇죠. 대수를 늘린다거나 뭐 충전기를 늘린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 오염을 줄 수 있다 전기차 같은 경우를 하면 그다음에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걸 저소득층에다가 우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소득층은 일단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네. 지원을 덜 하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름 되면 이제 쪽방촌 이런 분들 너무 덥고 폭염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먼저 이렇게 챙겨주면 사회 불평등도 해소가 된다. 가끔 저희가 이제 탄소 뭐 문제 얘기하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얘기 하시는 분들 있고.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게 그런 이산화탄소 감축을 한다고 해서 사회 소외계층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사회 소외계층은 도움이 되는데 CO2나 거기 저 알아요. 안 좋은 거 알아요. 대표적인 석탄, 거. 연탄 배달. 연탄 배달. 아. 네. 그러니까 근데 필요해요. 그분들한테 절실한데 집을 단열 개선해가지고 연탄이 훨씬 덜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하거나 아니면은 태양열 온수기로 뭐 하던가 이런 어떻게 식으로 보면 해야. 단기적인 해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훨씬 바람직하죠. 연탄이라는 걸 태우면은 그게 뭐 네. 위험해요. 초미세먼지, 사실. 미세먼지, 네. 탄소 배출 완전 역행하는 제도고. 저 어렸을 때 네. 실제로 할머니 댁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저랑 엄마랑 할머니랑 네. 근데 그때 연탄을 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강원도에 사시는데. 네. 저는 아예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울어서 깼더니 그 가스 네. 진짜? 네 그래서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와 쌤이 다 살린 거네. 네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 보상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상속은 쌤에게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좀 중간 정산 한번 봤고요. 그 바로 할머니가 손녀한테 바로 상속하면은 또 세금 좀 깎아주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자 네. 그래서 네, 그렇고 아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을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하고 엮어서 갈 수 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농촌, 그러니까 농어민 같은 경우는 우대 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뭐 수입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민이 가서 땅 사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이 하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태양광 풍력 같은 걸 늘리고 동시에 이제 그 농촌 지역의 분들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 앞에 얘기하셨지만 기후변화가 오면 가장 취약한 게 저소득층이잖아요. 네. 저소득층은 뭐 냉난방 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저지대 침수 가능 지역에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기후변화가 평등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득도 늘리면서 뭐 이런 거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정말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진짜 그 해외에서는 자꾸 해외에서 그런데 아 이런 정책도 있고 저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라고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전달하면 이제 좀 환경주의자들의 약간 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심각하죠 사실은 미국 학자들이 네. 얘기하는데 뭐 미국 지금 아니 그렇긴 해요. 예, 네. 뭐 좋은 게 있다고 해서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다만 네. 이제 좋은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알려야겠죠. 예, 다음에 매불쇼 나가면 이거 해야겠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조금 힘 빠지는 부분인데 정책 을 잘 디자인해야 된다.
아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을 좋은 일도 잘못하면은 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잘못 설계된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혜택들을 현실에서 얻어내는데 실패할 수 있다. 이게 뭐 학자분들이 네. 꼭 빠져나가는 약간 3세판 이게 딱 세 개 원투 쓰리 맞추려고 해서 넣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그 조금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소상공인 정책 같은 경우만 봐도 뭐 소상공인한테 대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컨설팅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 정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려놨네요. 네, 그래프 저희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열심히 봤죠. 그렇죠. 어떤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네. 어떤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내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했는지 네. 그 그림을 어떻게 한 그래프에 다 몰아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X축, Y축, 1, 2, 3, 4, 4분면 얘기까지 하면서 1분면, 2, 4분면, 3, 4분면 윤탁쌤이 얘기하신 게 맞더라고요. 아, 예, 제가 좀 수학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선 명확하게 보이네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단기적인 효과밖에 안 보이면서 아주 적은 숫자의 전문가들이 동의한 정책이 있네요. 지속성 뭐죠 이게? 확실하네요. 항공이요. 알파벳 E로 적혀 있는 항공입니다. 네. 가로채기. 네, 네. 가장 이제 최악 이제 기후 변화 면에서는 네거티브하고 그러니까 부정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이익도 없는 게 이제 항공사에 돈 줘서 일단 구제하는 거. 항공사에 그 구제 규명 주는 것이 뭐 탄소 배출 줄이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 뭐 성장에도 도움이 딱히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아 이 정책은 아니야 싶은 걸 뽑은 게 이게 워낙 튀니까 저도 이제 지인이 뭐 이제 항공사 다니고 하는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워낙에 점수 낮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쓰면 안 좋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대기업의 그냥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 항공사를 어떻게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지원하려고 그러고 그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크게 다뤘던 거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화석연료 사업을 기반으로 되게 위기에 처했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죠. 하지 말란 그렇죠. 발전소 관련 그 기기 계속 만들다가 결국에는 주문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진 근데 유동성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기계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없고 기후변화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정책이 좀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고 좋다라고 한 게 아까 김재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청정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네, 태양광 풍력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물론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지만 네네. 그런 거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교육. 교육 얘기도 했네요,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직업 재교육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많은 도움을 하는. 이렇게 교육 사업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사교육 시작한 게 얼마나 큽니까?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죠. 라고 이제 이런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따로 소개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보고서를 지석쌤이 전달을 해주셨을 때 언제나 그랬듯 약간 서머리 앤 컨클루전만 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네. 봤는데 네. 진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 문장을 뽑아오자면 여기에 응답하신 분들 몇백 명 되는 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대해서 되게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후 그리고 경제가 꼭 반대로 가야 되는 법은 없고 그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패키지는 이제 국가의 부를 더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사회적, 뭐 물리적, 인적 뭐 이런 자본들을 더 증가시킬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옛날처럼 그냥 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뭐 이상하게 그렇게 좀 경영을 잘 못하는 기업들이 이런 로비 같은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판에 살아나려고 막 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우리가 그냥 어쨌든 일자리 사라지면 안 되니까 돈을 넣고 이런 거는 사실 관습적인 네. 그렇죠.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보고서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급한 대로 하루아침에 망하면 안 되니까 돈을 막 투자했잖아요. 7조 네. 달러였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미 뭐 했고 근데 자 이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갈지 확실치 않으면 2차, 3차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돈 쏟아붓고 뭐 경제 살아나겠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급하게 살려놓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네. 시간이 있으니까 자 빨리 대기 오염이 심하다면은 전기차와 뭐 이런 관련해서 투자한다거나 해가지고 잘 추려서 장기적으로 도움되고 기후 위기라는 초대형 위기도 막을 수 있는 식으로 잘 해보면 좋고 영국이 뭐 코로나 퍼지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뭐 상태가 안 좋지만 맞아요 총리까지 걸리고 그렇죠 예. 영국 정부가 근데 이제 그 자기들 내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 연합을 만들자 우리 예, 그 G20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Sustainable Recovery Alliance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지만 우리 예전처럼 뭐 석유 팔고 석탄 뭐 발전소 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제 더 나은 그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이번에 우리 경제회복에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했었대요. 영국 그 총리분이 이름이 뭐였죠? 보리스 존슨. 약간 그 죽을 병 한번 걸리고 났더니 좀 사람이 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디언지라는 약간 진보 지에서 네. 아 그래 머리도 잘 빗었고 다 좋다. 근데 그 뭐 연설했는데 연설은 엉망이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아니, 도끼가 좀 빠진 것 같아 아닌가? 뭐 난 그런 인상 받았는데 죽었다 살아나서 그다음에 아들도 낳나? 뭐 그렇죠 아마 아 진짜요? 네. 오. 네.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아. 네. 동거인인데 네. 그럴 수 뭐, 있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회복 얼라이언스 연합은 이게 좀 잘 커져서 우리나라가 동참해서 또 리더십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실제로 종식이 뭐 안 될 수도 전문가들이 있고.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니까 한 번에 끝날 수는 없어요. 꼭 두 번, 세 번 오는데 얼마나 크게 오느냐 차이인 거죠. 그럼 기후 위기 같은 거 장기적인 측면도 준비를 해야지. 당장 네. 눈앞에 불을 끈다고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냥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플랜. 그러니까 지금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정책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조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이런 게 빌딩 효율성 개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좀 세계적인 이제 옥스퍼드 대에서 나온 페이퍼인가요? 네. 한번 네,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적쌤 또. 아니요. 뭐 요게 이제 앞으로 좀 국제적인 논의도 좀 더 증가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런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도 하셔가지고 예, 앞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하여튼 소식을 좀 더 파악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다른 데 전달을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끊지 말아주세요. 왜 그래도 뭐 후원팀에 뭐 저기 뭐 한 마디 들었나 봐. 아니 오늘 아니, 오늘 테마예요. 아니, 오늘 너무 웃겨. 그리고 이 보고서 관련해서 또 관심 가지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파케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뭐 오랜만인가요? 좀 보고서 얘기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제 감상 되게 재밌었고 좀 유익하고 유의미하지 않았나 그리고 약간 다른 소리인데 아무래도 기후이기 때문에 모기가 빨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모기가 제 이마를 물어가지고 이마가 네. 간지러운 와중에 녹음을 하느라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긁지 않느라고 참 고생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세금이라는 게 저희 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월급 생활자다 보니까 네.
와 이게 참 진짜 코로나가 정말 위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이 큰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보면은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죠.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게 저희 또 유권자분들이기도 하고 다 국민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석쌤은 이제 매불쇼의 이 환상 속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신 것 같은데 약간 빠져나오신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아 사실 안 부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아니, 나 양다리 싫어하는데 네. 언젠가 한 다리 잘리겠죠 2, 3주 동안 지나서 이제 연락 안 오면 이제 미련을 버리고 오빠살바를 키워서 매불쇼를 좀 따라가는 걸로 네 지석쌤의 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 팝빵뮤직에서 부르는 건데요 공중분해라는 가수분인가요? 그룹명인가? 공중분해. 우리는 약간 코로나 확산이 좀 그려지는데. 네, 우리는 오래도록 이별하고 매불쇼와 이별하나요? 그런 노래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음악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